네, 이 중요한 광고가 나가는 순간에도 저와 우리 센터장님은 광고에 집중하지 못하고 헤어스타일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모습, 좀 반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발하셨네요. 아, 이발은 아니고 머리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정 답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청담동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오전에 아침 시작할 땐참 좋았거든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박재영 차장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마감 상황, 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일단 지수부터 살짝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오늘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오르긴 했는데 네. 코스피는 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게 장 중에는 35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장 초반에 네. 35포인트 올라서 초반까지 시간 좋았는데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어떤 이유에선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줄줄줄줄 밀렸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안 좋았나 봤더니 뭐 중국 시장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시장만 계속 밀렸고 코스닥은 심지어 마이너스를 갔습니다. 코스닥은 3포인트 하락해서 1001포인트에 끝났고요. 이게 충격적인 게 7포인트가 올랐는데 코스피가 295종목이 상승했고 580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아, 그리고 네. 큰 종목들만 좀 올라가고 이 삼성전자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은 네? 삼성전자 그냥 200원 올라서 끝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왜요? 삼성전자가 하드캐리하고 나머지가 다 떨어졌다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조금 미묘했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FOMC가 잘 끝났다라고 아침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대한 뭐 해석들 뭐 좋지 않았었던 것들 그리고 기존에 또 많이 올랐었던 것들이 박살이 났거든요. NFT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게임주들이 엄청 올랐었는데 그런 것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이 심리를 조금 안 좋게 만든 게 아니었나. 차익 실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오르던 것도 안 올랐고 좀 안 좋았던 것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던 네. 분위기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었던 시장이고요. 그렇다고 수급이 안 좋았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200억 샀고요. 기관이 3,100억 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네. 그런데도 사실 그렇게 그저께와 그러니까 3일 전과 같은 뭐 그런 모습은 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매일매일 장을 매일매일 분석하는 것도 어찌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뭔가 아침 분위기 좋았다가 우리만 이렇게 안 좋게 된 거는 그래도 뭔가 이유를 또 찾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되게 힘든 게 네. 그제 오를 때는 우리만 또 올랐었거든요. 아, 그때도 별 이유는 없었나요? 네, 월요일 하락할 때는 또 우리만 하락했었고 아. 이게 약간 이제 미국은 계속 신고가잖아요. 네. 이제 미국 시장이랑 몇 일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4일째 5일째 되는 것 같은데 네. 그쪽이랑 선진국이랑 이머징도 약간 좀 디커플링이고 이머징 사이에서도 약간 시간차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아, 뭐 시장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오늘 환율은 1원 정도 올랐습니다. 1182원에 어제 뭐 달러가 조금 떨어져서 우리 환율이 조금 이제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 수급을 기대를 했는데 약간 그것도 아니었고. 엇박자가 나는 그런 네. 모습이었고요. 센터장님 혹시 오늘 하락은 사실 그 우리만 하락한 건 아니고요. 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예, 흔히 얘기하는 뭐 대만도 하락, 네, 대만 마이너스, 네. 뭐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도 하락을 해서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다소 조금 약세인 국가가 대단히 많았는데 공통점들은 좀 제조업을 하는 국가 중심으로 아, 제조업 예, 중심으로 했고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돌려보니까 7월 이후에 보니까 네. 지금 오늘 하락한 그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미국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네. 또 하나 오늘 그 업종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오늘 그 재미있는 것들이 이거를 나쁘게 해석해야 되나 좋게 해석해야 되나 물론 이제 향후에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었던 그 인플레 관련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BDI 지수, 발틱 드라이 인덱스도 빠지고 있고 철강 가격도 거의 뭐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고 아연 가격도 빠지고 있고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도 되게 많이 빠지고 삼성전자 올라왔는데 뭐 좋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했었던 뭐 반도체나 자동차 쪽은 좋았던 것 같고 뭐 오히려 인플레이션 수혜로 올랐던 기업들이 대단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글쎄 그걸 꼭 나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한번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오늘 많이 팔았던 거는 역시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감이 없고 연속성에 대해서 사실은 신뢰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점들이 있어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은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만 뭐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투자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은 혹은 공포에 더 많이 떨고 있는 이유는 좀만 이렇게 살리려고 하면 올리려고 좀 해보면 저 위에서 그냥 팔아제끼는 외국인 기관 뭐 이런 움직임에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니까 아 이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미국장이나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요새 뭐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너 아직도 국장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국장은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조금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 시장을 포기해야 될 거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또 오를 땐 화끈하게 오르니까. 네. 뭐 작년 말 생각해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세계에서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네. 또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또 한 방에 있고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올라줄 때. 네. 가슴 이게 가슴 좋은데 고세를 못 참고 뭐 IPO 막 대형 IPO 막 때려대고 하니까 다 이렇게 분산되고 힘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주주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살짝 들었다 이겁니다. 예, 뭐 대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배당금도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뭐 공매도 관련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되게 불리하게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뭐 배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배당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KTNG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KTNG? 네.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고 막 이제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담배 관련된 기업들은. 2023년까지 3년간 2조 7천억 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았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유지하거나 좀 늘리겠다. 배당 상향 50%까지 가져가겠다.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KTNG가? 네. 이유는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뭐 많이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한 2.3% 정도 줄었습니다. 뭐 이게 안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빴었던 건 아니에요. 관련형 담배, 그냥 피는 담배를 이야기하죠. 관련형 담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최고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뭐 장이 안 좋으니까 담배들 많이 피셨나 봐요. 그런 말이에요. 예. 최고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 그런데 이제 KTNG가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중동 이런데. 근데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전체 관련형 담배 매출은 좀 안 좋았고요. 이제 전자담배, 관련형 전자담배를 NGP라고 하더라고요. 관련형 전자담배는 이 점유율이 출시 이후에 최대치, 분기 최대치 점유율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이제 KTNG가 원래 내수 기업이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중동의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약간의 수출과 관련돼서 수출이 잘 되면 실적이 막 뻥튀기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좀 줄어들고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 수출 때문에 수출이 아니 그 실적이 조금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 친화 정책 계속 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 EPS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익에서 그 분모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분모가 줄어드니까 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누는 건데 자사주에는 뭐 그렇죠. 뭐 그런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사주 소각까지 가야 진짜로 이게 주주 친화 정책인데 소각을 하겠다라고는 발표는 안 했거든요. 언제까지 뭐 소각을 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아,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겁니까? 그거는 이제 KTNG가 결정을 할 거고요. 어깨춤을 출지 아니면 뭐 그런데 이제 당장 자사주 매입하고
그러면 이제 수급상으로도 좋아지고 그걸 또 자사주매입한 걸 바로 팔지는 못하거든요. 바로 팔지도 못하는 거니까 당분간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당 시즌도 돌아오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런 쪽에 사실 투자자들이 많이 좀 쏠리거든요. 뭐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주주 친화 정책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전에 2013년부터인가요?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물론 자사주 매입 때문은 아니었지만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고 네. 게다가 자사주까지 매입해서 소각시켜버리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뭐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KTND 주가가 조금 좋았고요. 네. FOMC 네. 이야기를 아침에 좀 하셨나요? 좀 했죠. 네. 뭐 FOMC 이야기는 그러면 뭐 살짝 뭐 패스하도록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고 제일 관심 많으셨던 게 오늘 하면 NC소프트 아닌가 싶은데 네. NC소프트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 린지 W 때문인 거예요? 그런 거라고 기사에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린지 W가 아직 뭐 플레이스토어나 봐도 매출이 안 나 그 매출 순위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오늘 4일 자정에 네. 자정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출시하고서도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더라고요. 출시하고 오픈하고 2시가 돼서 서버가 다운이 됐대요. 서버가 한번 다운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또 복구한다라고 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네. 점검 시간 이렇게 가져서 야 너희가 지금 뭐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운영을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냐 처음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냐 막 어설프게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버가 다운된다라는 건 사람이 많이 몰렸다라는 이야기도 되지 않나요? 아, 뭐 그렇게도 네 그렇게도 해석할 있죠. 수 있는데 네. 지금 얼마나 투자자들이 NC 소프트를 안 좋게 보고 있느냐 이걸 이제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초반 흥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오늘 초장부터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크게 쏟아졌고 또 NC 소프트는 실적도 안 좋습니다. 안 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이제 다음 주 11일날 발표하는데. 네. 저희 당사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매출액은 5,052억 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00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52% 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딘의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리니지가 다 순위가 밀렸고 네, 네. 게임도 하세요? 우리 저 센터장님? 저는 게임 세대는 아니었어요. 저희는 전자오락실 세대였고요. 오징어 게임 세대? 예, 오징어 게임. 저는 밖에서 하는 게임을 하는 세대여서 사실 저희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1학년 때 거의 없었던가 있었으면 뭐 386, 486 나올 때라 뭐 과 사무실에는 한두 대 있고 그것도 뭐 거의 없었었어요. 그래요? 같아요. 예, 제가 옛날에 모 회사를 한번 그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네. 내내 물어보는 게 컴퓨터 활용 능력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한다고 정말 허풍을 엄청 떨었는데 그 회사 가보니까 컴퓨터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뭐 그랬었던 세대입니다. 되게 컴퓨터를 네. 잘하는지 검증할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예요. 왜 그런 걸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그 한메타자라고 기억납니다. 네, 타자 연습하던 게 열심히 타자 연습하고 제가 저는 행정구역이어서 그게 약간 경쟁력이죠. 몇 타 나오냐 네, 그렇게 막 그 단어들 떨어지는 거 이렇게 네. 예, 우도 아마 요즘 세대분들은 전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여튼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늘 거의 10% 9.4% 장중에 뭐 한 12%씩 떨어지고 그랬어요. 오늘 게임주들이 다 박살났거든요. 그래요? 위메이드가 이제 NFT라고 해서 이제 대장주였는데 네. 위메이드도 오늘 아침 시가는 굉장히 좋았다가 뭐 장중에 거의 뭐 20%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게임하시는 분들 약간 그러니까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 약간 공포스러운 네. 오늘 어제 실적 발표한 카카오 게임즈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좋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네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은 조금 네. 공포스러웠고요. 뭐 재밌는 건 보셨으면 말씀하세요. 네. 혼자 없지 마시고 한메타자라고 자꾸 나와서 너무 갔다 그러시길래
한메타전은 저희가 했었던 건데. 네. 그럼요. 그거 하고 2000년도 저기, 초반에. 저희 너무 아재 쪽 아니냐 지금 얘기들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채팅하시는 분들도 다 저희 예. 연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뭐 모른 척. 한메타전 한참 하다가 좀 시간 나오면 그 페르시아 왕자 게임 한번 해주고. 아 페르시아 왕자. 네, 그 뭐죠? 페르시아. 원숭이 섬의 비밀인가요? 페르시아 왕자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컴퓨터 학원 다닐 때. 이 5.52인치인가요? 5.25. 5.25 디스켓 3개 네. 넣고. 프로피 디스크. 네. 네. 그랬었죠. 3개 통. 그 명작 게임, 명작 네. 게임입니다. 페르시아 왕자. 아, 음악이 아직도 귀에 아, 맴돕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또 NFT 관련해서 오늘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긴 한데 저는 이 NFT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전혀 몰라서 오늘 네. 조금 뭐 기사를 찾아보고 했는데 너무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이 요새 게임주들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IR을 할 때 대부분 다 NFT 관련된 거래소, 플랫폼 이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무조건 이거 하나는 갖다 붙이든만요. 이거 갖다 보니까. 붙이면 급등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내에서의 화폐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위메이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위메이드도 이쪽과 관련돼서 코인 거래 NFT 거래소 이렇게 해서 위메이드가 이 거래소를 만들고 이거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기축통화가 뭐냐면 여러 가지 게임을 여러 가지 게임의 화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이 거래소에서 교환함으로써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NFT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 메타버스가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의 중요한 역할이 이제 컨텐츠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화폐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만 끝날 게 아니면 왜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게임주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디아블로가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조던링이라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화폐예요? 그렇죠. 그게 뭐였냐면요. 네. 굉장히 유니크한 반지인데,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 좋은 반지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걸 복제를 해버렸어요. 그게 사실 한두 개, 뭐 서버당 뭐 몇 개뿐이 없으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만 가지고 있지. 근데 이걸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복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링을 가지고 투구도 사고, 갑옷도 사고, 칼도 사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 떴고, 지금으로 보면 로블록스, 로블록스의 핵심 중에 하나는 로벅스라는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블록스의 개발자들이 로벅스 이걸 가지고 네. 개발해서 로벅스를 받고 이거를 돈으로 교환을 하는 네네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NFT라는 이 토큰 같은 것도 네. 일종의 가상화폐인데 그 미르 게임에서는 미르포 게임에서는 흑철이라는 그 안에서의 뭔가를 캐면 이거를 가상화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거래소에서 교환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러면 이 화폐 역할을 하면 열심히 게임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P2E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P2E?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게임을 하면 게임 자체로서 끝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현금만 내기만 했었잖아요. 현질이라고 보통 그랬는데 네네네네. 이제 게임을 하면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게임을 하면서 오히려 그 일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게임하면 그냥 페인으로 끝났는데 네. 이제 뭐 페인이 아니라 이제 실제 돈을 벌어서 뭐 그 부자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형태가 바뀐 거죠.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어쨌든 NFT가 커지고 있는 것들 최근에 메타버스가 나온 것들을 단순한 어떤 시장의 변화 이상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결국 이제 NFT가 나오든 메타버스가 나오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것도 물론 이제 거품도 많이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네. 예, 사용 방법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NFT 자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복사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내에서 공인인증서 같은 뭐 우리가 그림을 살 때도 그 그림을 사는 게 그게 진품이어서 사는 건데 사실 디지털이라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진품이라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안에서도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라는 점에서 볼 때는 가볍게 볼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안 됩니다. 그죠? 네, 국내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조금만 그 확장해서 예를 들면 저 고돌이 뭐 이런 게임에서도 만약에 이거를 그냥 벌 수 있게 하면 이게 그대로 도박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그래서 미르가 이제 글로벌 게임이어서 이걸 뭐 그렇죠. VP로 우회해서 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네네. 일단 국내에서는 법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조금 더 가려면 법령도 좀 바뀌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좀 넘어야 될 산은 조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현재 NFT든 메타버스든 결국 이걸 하시는 분들 세대가 굉장히 젊은 세대실 거고요. 비트코인 움직임 보셨지만 굉장히 뭐 격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관련주들 움직임도 비트코인처럼 움직여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맞아요. 수직으로 내리고 그래서 사실 일반 투자자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접근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좀 굉장히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그 원전 관련해서도 오늘 굉장히 그 뜨겁게 움직인 친구들이 좀 있었죠. 이거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어제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네. 중국이 150개의 원전을 건설할 것이다. 근데 제가 오늘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랑 점심을 먹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고 중국에서 찾아보려는데 이거 찾아볼 수가 없대요. 중국에서는 이 정보를 네, 이 정보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다 이제 주가가 올랐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이게 150기가요. 3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원전보다 숫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지금 75기 정도 중국에 있는데 거의 네. 두 배가 되는 숫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게 네. 되면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 근데 문제도 조금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오르는 게 맞나 싶은 문제도 있긴 한데 뭐냐면 중국도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듭니다. 원전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겠죠.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뭔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수주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영은행에서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프랑스나 이런 원전을 만드는 비용에 한 30% 정도로 만든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원가가 그만큼 낮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우리 기술들 뭐 채산성이 잘 나오지는 않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그 옆에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또 많이 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뭐 중국이 그렇게 하면 뭐 또 우리도 원전 정책이 바뀔 수 있고 네.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오른 것 같고요. 지금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전이 지금 친환경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게 이제 석탄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막 천연가스 가격 오르고 석탄 가격 오르고 이러니까 프랑스가 갑자기 원전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우리 원전 다시 하겠어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게 확 부각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근에 막 유가 좀 떨어지고 천연가스 가격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아이디어를 드리면 이제 전 세계 각국이 지금 원전을 짓겠다라는 많은 공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원전을 한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면 네. 조만간 지금도 빠지고 있지만 유가라든가 석탄 가격은 크게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게 새로운 발전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새로운 발전원이 되면 굳이 우리가 석탄이라든가 그 오일을 줄여도 사실 전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유가가 더 많이 오르고 석탄이 더 가격이 많이 오르려면 대안이 없어야 돼요. 그린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그린으로 전기를 뽑아낼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전통 에너지는 투자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대안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요 대안이 자꾸 더 생기고 거기다 선택지가 더 늘어나면 유가나 석탄은 더 오르지 못합니다. 이게 조금 더 연결이 되면 물가 하락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결코 작은 뉴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네네. 하나하나 조금 더 뭔가 따져볼 필요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입니까? 왜 친환경 신재생 이쪽은 오늘 박살이 난 것 같은데.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제 네. 이제 유가가 한 3% 이상 떨어졌는데 어제 있었던 뉴스는 일단 재고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동, 그러니까 오PEC 플러스에 이게 좀 압박을 압력을 넣었다. 지금 이렇게 뭐 감산하는 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뭐 끝났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네. 지금 사실 증산을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PEC 플러스에서는 40만 배럴 하루 40만 배럴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뭐 미국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뭐 중동을 압박한다든지 뭔가를 준다든지 하면 이건 충분히 증산을 할 수 있는 지금 오PEC 플러스는 능력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는 11월 29일부터 이란과의 핵 협상을 시작하겠다.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에서 핵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미국이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이게 뭐 트럼프가 핵 협상을 깬 거 아닙니까? 바이든은 아니야 트럼프가 잘못했어 하고 다시 봉합시켜주면 이란산 원유가 뭐 하루에 100만 배럴씩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충분히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거든요. 인플레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증산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는 참 예상하기 어렵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조금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친환경 풍력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원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건 말씀받고요. 네. 근데 주식이라는 건 기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몇 년 뒤에 지어질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대안이 생길 때 하면 주가는 반응을 합니다. 예. 뭐 몇 년 뒤에 지어진다는 건 틀린 얘기 아니십니다. 네. 맞은 얘기고요. 자, 그리고 혹시 또 뭐 오늘 시장 중에 뭐 관심 있게 좀 보신 게 있었나요? 이거 하나만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요. 네. 카카오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많이 올랐죠. 예, 카카오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 매출이 1조 7,408억이 나왔거든요. 네이버 실적이 네이버의 3분기 매출이 1조 7,237억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왜 안 놀라시죠? 아, 이게 그 전에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가지고. 18년 만에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의 전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합병한 게 다음이었잖아요. 네. 2003년까지 다음이 1등이었습니다. 다 우리 다 한메일 썼잖아요. 아 2003년. 네. 왜 다 모른척하시죠? 그렇죠. 한메일. 다 한메일 쓰셨잖아요. 전 네이버 메일 쓰이고 있어요. 처음에도 처음부터요? 예. 처음부터요? 처음에 한메일이었죠. 그렇죠. 처음에 한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가 네이버에 역전 당한 게 이제 2003년이었는데 18년 만에 네이버가 매출이 좀 넘어섰고요. 뭐 실적이 아주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영업이익은 조금 뭐 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었는데 비용을 좀 많이 썼습니다. 실적을 보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오딘 실적이 좋아서 카카오 게임 실적이 좋아서 이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는데 카카오 재팬 피코마가 1971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화 플랫폼이거든요. 만화. 1971억 원.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해 네이버에 비해 열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해외. 해외 쪽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카오가 해외에서 이런 그 웹툰 사업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도 글로벌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 카카오가 이제 네이버랑 비교했을 때는 카카오는 국내만 잘 잡고 있어서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K 콘텐츠와 함께 글로벌리하게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네. 뭐 항상 그랬잖아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할 때 네이버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카카오가 더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말이 돼?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는 성장주, 성장성, PEG라고 하죠. 네. 보통 PR을 볼 때는 성장주한테는 PEG, 성장률을 함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카카오가 많이 올라올 때는 네이버보다는 성장성이 훨씬 더 앞서 그랬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이번 3분기 실적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카카오가 실적이 처음으로 인터넷 기업 네이버를 넘어서 처음 네 18년 만에 카카오는 뭐 처음이죠. 이제 카카오는 처음이죠. 네, 뭐 다음까지 따지면 이제 2013년 이후 18년 만이고 이게 2014년도에 카카오랑 다음이랑 합병을 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2014년에 네이버와 NHN이 분리가 됐습니다. 약간 공교롭게도. 네네네. 네. 아 카카오는 다음과 합병하고. 네. 네. 아 그때 진짜 참 놀랐었는데 카카오가 왜? 아니 맨 처음에 카카오랑 다음 합병할 때 저는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하는 줄 알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액면상으로는 다음이 이제 존속법인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은 게 네. 해야 그걸 받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 하여튼 결국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다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야 카카오가 그래도 다음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아, 하여튼 뭐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참 그 저는 그 두 분을 다 만나본 사람이거든요. 아, 김범수 기자님이랑 저 예전에 이제 투자 전략할 때 그분들 네. 세미나를 제가 했었어요. 예. 그래서 보통 분들이 아니고 나는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네. 일반인들은 확실히 아니었었어요. 아, 네. 네, 일반인이 아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올라가다 보니 일반인과 다르게 된 건지 처음부터 비상했어요. 예. 아 그래요? 머리가 좋다보다는 네.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으는지 어떻게 뭔가 편하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네네네. 예. 그래서 뭐 근본업을 사람을 모으는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처음에 아침에 좀 좋았다가 뒤로 가면서 조금 흘러내린 오늘 시장 정리를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이 부분별로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우리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어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어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